아주 팔자 좋아. 밥 먹고. 어? 주인은 아직 굶고 있는데. 어디 가? 뭐해, 먹다가 딴청 부려. 반갑습니다. 쇼가즈씨입니다, 여러분들. 좀 오랜만에 카메라 켰죠? 아마 저처럼 재수없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형님들. 제가 5월 말일에 할머니한테 차에 치여가지고 병원에 한 2주일 누워있다 나오고, 그게 이제 6월 중순쯤이었죠? 그래서 일 잘하고 있다가 7월 중순쯤에 가게가 물난리가 납니다. 상가 공용시설에 있는 소방배관, 제 머리만한 배관이 터지면서 뻥아치고 무릎 만큼 물이 잠긴 거예요, 수족관이. 새벽 4시 20분쯤에 여기 아파트 관리하는 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관리하시는 분이 스프링쿨러가 터진 것 같다고 나와보래요. 아니, 스프링쿨러가 왜 터져? 불이 났나? 우선은 급하게 나왔죠. 나왔더니 스프링쿨러가 터진 게 아니라 상가 공용 소방시설이 뭐가 터졌나 봐. 유수검지장치라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배관에서 터져가지고 이제 캐리비안 베이만큼 물이 막 엄청나게 나오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끈 건데 물이 이제 무릎까지 잠기니까 형님들, 아무리 수족관 전기를 물난리에 대비해가지고 잘 나눠놨다고 한들 어항에 절반 정도 에어 안 돌고 있지, 전기 안 들어오지, 물이 형님도 있잖아요, 뭐 발목도 아니야. 아니 무릎까지 찬 거면은 이거 물을 어떻게 빼야 돼요? 밀대 갖다가 밀고 어항 펌프 갖다가 어항 펌프를 집어넣는 게 아니지. 어항 펌프를 바닥에다 넣어가지고 물 쭉쭉 빼고 한 새벽 4시부터 한 아침 한 9시 반까지 뺀 것 같아요. 뭐 그거 다 뺀 게 아니야. 근데 이제 내가 지금 생각하면서도 소름인데, 아 형님들 이렇게 한번 물난리 나잖아요. 그러면은 엄청 가게가 습해지거든요. 모든 게 다 물이 먹잖아. 뭐 금전적인 피해도 금전적인 피해인데, 벼룩팔이라고 하세요? 그냥 뭐 우리가 하는 그런 막 어항이 생기는 그런 날벌레가 아니라 덱스 존나 높은 막 촐락발락 그냥 이제 막 잡을 수가 없어. 손으로 휙 잡으려고 그러면 날아가 있고, 아주 막 사람 개 열받게 하는 그 벼룩팔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또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많이 생기더라고. 여기저기 막 알을 막 까놓는 거예요. 도저히 막 손님 막 불러다 놓고 장사할 수가 없어. 너무 날아다니니까. 근데 내가 죽이는 속도보다 이 벼룩파리 새끼들이 번식하는 속도가 더 빨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 뭐야, 국가대표 쩔템이라는 유튜브 형님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분께 자문을 구해서 프로테콤이라는 걸 구해가지고 이제 또 이거 막 뿌려가지고 살충하고 알 손으로 걷어내가, 알 다 닦아내야 되거든요. 알 걷어내고 구데기 잡아내고 이 시간이 또 한 열흘 걸리더라고. 지금은 뭐 안 날아다니는데, 하여튼 물난리 나가지고 이 벼룩파리 새끼들이랑 전쟁하고 물이랑 전쟁하고 습기 빼고 이 전기 물 먹어가지고 불어가 고장났지, 뭐 전기 갈아야 될 거 다 갈지 이러고 났더니 돈이 엄청나게 이제 많이 깨졌어. 그 이제 형님들이 물어보실 거잖아요. 니네 건물주는 뭐였냐, 뭐 너네 상가에서 물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사실 이게 상가 고용부라서 뭐 건물주랑은 상관은 없지만 건물주님이랑 상관없습니다. 그렇대요. 그래서 이 상가 관리단이랑 합의를 보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한 3천 정도 손해봤는데 1,100만 원 받고 합의할 거 아니면은 말하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가지고 그래. 왜냐면 어쨌든 여기 뭐 관리비에서 이렇게 십시일반해서 줘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갖고 그래 내가 감내하자. 어차피 얼굴 보고 살 사람들인데 내가 그냥 똥을 한번 세게 밟았다고 생각하자 이러고서는 이제 아주 큰 스트레스를 감내하면서 그냥 그 돈에 이제 합의를 보기로 했죠. 아주 스트레스 받는 일이었어요. 너무 힘들었어. 진짜 무슨 세상이 날 버린 줄 알았거든요. 이제 그냥 뭐 그런 줄 알고서는 이제 또 일상생활하고 있었는데, 차를 또 타고 가고 있었는데 또 택시가 또 갖다 받은 거예요. 눈앞에 택시가 다가오고 있는데 멈추질 않는 거야. 그대로 받았어. 나는 이제 음주운전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 저 새끼 분명히 마약 아니면 음주운전이다. 내렸더니 연세든 택시기사님이시더라고요. 그렇게 뭐 범철해가지고 또 아파. 목이랑 아프고 막 허리도 아프고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또 병원에 갔다 왔죠. 또 일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오늘 퇴원해가지고 이제 유튜브 켠 거예요, 형님들. 그래서 참 제 인생 이렇게 많이 꼬였는데 이제 좀 차도 타기 무섭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매 달마다 교통사고 지금 뭐야 두 달 반 동안 두 번 났지, 가게 물난리 났지. 그래도 내 인생이 또 얼마나, 그냥 이거는 뭐 제 인생이 불쌍하다고 생각하시는 형님들이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만 봐. 들어만. 저 병원에 누워 있었을 때 새벽 4시에 전화해가지고 수족관 앞인데 왜 가게 문 안 여냐고 전화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아침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7시 전이었던 것 같아. 하여튼 전 자고 있었어요. 전화해가지고 우리 집 어항 물 새는데 실리콘 뭘로 써야 되냐, 이거 저한테 사신 거예요? 당연히 아니겠지. 나는 물 새는 어항 안 팔거든. 아니래요. 그냥 전화해봤대. 야! 안 열받아요, 형님들. 진짜 나 너무 열받더라고. 왜냐면은 이렇게 또 얘기하면은 너 새벽에 전화 끄고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못 그래요. 좀 전에 제가 말했잖아요. 스프링클러 터졌다고 긴급 전화하는데 이런 거 안 받았다가 내가 늦게 받았는데 가게가 물에 잠겨있는 시간이 더 길면 어떡해. 제가 지금 병원에 누워있으면서만 받은 전화를 얘기한 건데 열흘도 안 된 얘기죠. 내 인생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형님들. 어쩌다가 이런 전화만 오고 기분 좋은 전화는 또 하나도 없었어. 또 오늘 전화 왔던 거 아마 이 유튜브 보고 찔리시는 어르신 계시겠지만 물론 어르신 저 좋아하시는 건 아는데 술 만취하셔가지고 뭐 어디서 물고기 경매 받았는데 어쩌고저쩌고 전화 이런 거 제가 말씀드렸죠. 술 드시고 전화하시지 마시라고. 그 전에도 제가 술 드시고 한 술주 좀 받아드렸거든요. 근데 이제는 나 그런 거 못하겠어. 진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경기도 어려운데 가게 물난리나 교통사고 두 번 당해가지고 저 일 한 두 달째 못하고 있지. 정말 사는 게 두렵더라고 요즘. 저처럼 인생 꼬이고 계속 안 좋은 일만 생기고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저를 보면서 힘내시라고 한번 카메라 켜봤습니다 오늘. 내일부터는 진짜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어? 형님들 너무 또 안 좋은 얘기만 했으니까 제가 또 새로운 애완동물 하나 보여드려도 될까요? 영주이! 저를 따르는 동생한테 이제 선물 받았는데 형님들 피그미 다람쥐라고 아십니까? 아 귀여워! 제가 요즘 요 친구랑 사랑에 빠져가지고 제가 지금 요거 환상 키우고 있어요. 영주이! 자다 일어났어요? 미안해요. 마저 자요. 이름은 영주하고 주영인데 영조의 쥐. 아, 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요즘 그냥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는데 이런 것도 있고 파충류 알 좀 까가지고 손님들 나눠드리는 그런 재미에도 살고 있고 아, 아주 어질어질하네요 형님들. 진짜 제 인생이. 영상 보시는 형님들은 정말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내일부터 좋은 일만 있을 수 있겠죠? 오늘 환승 이루지 마세요. 감사합니다.